묵도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예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된제 창조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내 구원자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으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일끌며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절대 복음 체질이라는 말,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 치유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재창조된 인생을 살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24제자로 서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치유자로 재창조 인생을 사는 24제자로 서기 위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절대복음 체질이 되어 하나님의 절대성을 붙잡고 복음으로 완전 결론난 인생으로 날로 새로운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의 축복을 맛보고도 복음으로 완전 결론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옛것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어영부영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염려 근심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며 메시아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레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옵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바벨론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42장에서 하나님은 영적 소경이요, 불순종하여 심판을 야기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진노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후 43장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해방을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볼 때 종교와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그 참된 복음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자, 사기꾼 실패자를 의미합니다. 그 실패자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어낸 이름이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건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으로 알고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물, 불, 불꽃,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 함께 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기,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위험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견디어 영적인 승리를 할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배롭고 종교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고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자문 21장 18절의 이 말씀은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으신 데서 이 원칙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셔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전능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만나는 자마다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복음 치유자의 삶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감을 가지고 복음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며 생명 살리는 치유자로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어 만드신 모든 자를 세상 어느 곳에 서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불러 모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요, 부모요, 그리고 구속자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동력이며 그 출발점은 창조에서부터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창조한자,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단어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적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복음받은 자로 완전히 재창조된 인생을 살 것을 강조하십니다.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찬양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문제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현장의 문제와 사건을 극복하는 것이 찬양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네스 리드 임마니웰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수용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영적 자세로 절대의 응답을 누리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이 십사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가 이제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 콩쿠르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그 지도 모양의 그 장화 모양으로 된 지도의 그 뒷꿈치까지 내려가는 약그 제가 살았던 로마에서 500km 약 5, 6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 도시에서 이 콩쿠르에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이 기숙사에서 이제 1박을, 2박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기숙사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기거하는 기숙사였습니다. 오래된 이탈리아 영화에서 나오는그 좁은 방에 침대 하나, 뭐 장롱 하나, 책상 하나, 이렇게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태리적인 그런 방이었습니다. 콘쿨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안고 또그다지할 것이 없는 아주 한적한 곳이어서 이제 입적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또 처음 오는 장소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이제 불을 끄고 자는데 잠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그 잠결에 이불 불을 분명히 끄고 잤는데 이 잠결에 내 눈앞에 불이 켜진 내 방의 문이 보이고 그 문이 원래 열리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열리면서 무엇인가가 낯게 들어와서 내 침대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 눕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가위에 눌리고 있구나. 이거 귀신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냥 나도 모르게 푹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내가 느낌이 제가 느낌이 악몽에도 잘 잤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잘 치르고 또 콩쿠르의 결과도 최고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운전하고 올라오는 중에 이 가위에 눌려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나 자신을 대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차가 고장이 나고 그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타고 오던 네 명의 그런 우리 동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겨우겨우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제가 느낌이 그때 나의 등 뒤에 누워 있었던, 나를 포근하게 그 안았던 그 존재가 천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콩쿨에 대한 부담, 염려, 근심, 이 두려움이 이 천사도 이 귀신으로 느끼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이기에 염려가 되고,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입지 못하는 이유, 양다리로 어영부영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나에게 닥쳐온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 사건만 보고 계십니까? 답을 찾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럼 문제와 사건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발판입니다. 포기하겠다면 과거의 경험으로 현실의 문제와 사건에 묶여 있는 나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 최악의 순간에 선택하는 지푸라기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는 기복적 신앙의 예틀에 빠져 있어서도 안됩니다. 내가 이룬다는 자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편안히 건널 수 있는 것은 그 다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다리 이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함께 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절대 제자, 절대 응답의 절대성을 붙잡고 누리며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된 존재감을 가지고 복음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생명 살리는 치유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수용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영적 자세로 절대의 응답을 누리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24제자로 세워 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계획, 절대여정, 절대언약, 절대목표. 절대제자, 절대응답의 절대성을 붙잡고 누리며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